밥솥에 팥만 넣으면 초간단 동지 팥죽이 완성된답니다요. 안녕하세요.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동짓날이잖요? 근데 동짓날은 팥죽을 써먹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팥죽을 쓰기는 힘들고 또 사러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팥죽을 손쉽게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밥솥에 팥만 부으면 초간단 팥죽이 완성된답니다. 가스불 킬 필요도 없고 그냥 밥솥만 있으면 초간단 팥죽이 완성된답니다. 팥은 종이컵으로다가 세 컵만 한번 해볼게요.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세 마리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동짓날 팥죽 써먹는 게 옛날 시대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잖요. 그래도 그냥 안 써먹고 지나가자니 좀 쩐하고, 써먹자니 귀찮고 오래 걸리고 불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초간단 팥죽을 한번 써서 드셔보셔요. 햇팥이고 압력밥솥에 하니까 그냥 바로 하셔도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자, 이번에는 찹쌀, 요거는 한 컵 반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컵 반. 이렇게 두 가지 다 깨끗이 씻었으면 이제 밥솥에 넣어줄게요. 그냥 각자 씻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씻으셔도 돼요. 뭐 한솥단지에 들어갈 건데 뭐 같이 섞은다고 뭐 이게 뭐 별일이 있겠슈? 어차피 한 밥솥에 들어가서 합방할게. 같이 섞어서 깨끗이 씻어줘도 상관없이요. 자, 밥솥에 부어줄게요. 팥하고 찹쌀하고 2:1, 팥이 2, 찹쌀이 1 섞은 겁니다요. 평상시 밥할 때는 물을 이 정도만 넣잖아요. 근데 팥하고 찹쌀에 3배 이상을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밥이 아니라 팥죽이에요. 팥죽 거의 한강 수준이다. 이 정도로 넣고 이거를 뚜껑을 닫아 줄게요. 조금 되직해도 상관없이요. 물 붓고 조금 더 끓이면 되니까. 자, 메뉴 선택을 해주셔요. 영양죽에 넣고 탁 시사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밥솥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주인님은 간만히 기셔요. 지가 다 해줄게요. 동지팥죽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여요. 지가 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잠깐 휴식을 하러 갈까요? 보이시나요? 팥죽이가 그냥 보시기에는 이게 팥죽인지 팥밥인지 구별이 안 가죠? 한번 져서 볼까요? 순식간에 팥죽으로 변하죠? 뭐 이거 그냥 걸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겁나 맛나답니다요. 이게 된 게 싫다 그러면은 물을 조금 부어갖고 끓여서 간 맞춰서 드시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그냥 팥죽을 한번 써보셔요. 그냥 순식간에 동지 팥죽이 완성됐죠? 이 팥하면 딱 생각나는 게 동지 팥죽이잖요. 물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손쉽게 동지 팥죽이 완성이 됐죠? 팥을 많이 드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으며 몸속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빈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팥에는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갖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철분이 풍부하니까
다이어트에도 딱이죠? 이 동지 팥죽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셔요. 이제 요래 끓여가지고 요걸 갖다가 어떻게 드시냐. 뭐 단 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 단 거를 넣어서 드시고, 간은 안 하고 한 거예요. 간이 싱겁다 그러면 뭐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드시는 거 싫고 새알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짜잔.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떡 있잖요. 떡을 갖다가 이걸 녹여가지고 쫙쫙 펼치셔요. 이렇게. 요래 또 새알을 만들자뇨. 진짜 초간단 팥죽 만들기죠. 요래가 큰 거 좋으면은 크게 자르고, 애기들하고 작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초간단 팥죽이 완성됐죠? 뭐 새알이 벌거 있나요? 그냥 찹쌀을 뭉쳐갖고 넣으면 새알이죠? 집에 인절미도 없어. 그러면은 신정에 먹으려고 가래떡 뽑아놓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넣어서 드셔보셔요. 이래도 맛있어요. 그래 요래. 너무 크게 자르지 말고. 어때요? 또 순식간에 새알 하나가 또 탄생했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팥하고 찹쌀로다가 죽을 써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그냥 아무 떡으로나 이렇게 해서 드셔보셔요. 이렇게 초간단 팥죽을 드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일꾼TV에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요. 설탕 넣어서 드실 분들은 요만큼만 넣어도 맛있어진답니다. 이렇게 한 끼씩 드실 만큼 데워서 드시면 아주아주 편리하고 맛있답니다요.